되지도 않고 진짜라는 사람 박살을 잡아냈어. 그래서 우리 때는 공부 잡고 잘해서 그 박사는 장로 때 가족들은 공부들 잘했어요,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아직도 서울에 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가 잘나고 너무너무 예쁜 교회가 됐어요. 이제는 하모니카 팀의 가요도 말고 저도 가요를 불러드릴 테니까 신나게 쫓아하세요. 아시는 노래가 있으면 박수도 치고 신나게 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거 노래를 하겠습니다. 인생은 미완성하는 노래야. 한번 쫓아서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와서 배제 주시라 그러니까 아들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배제 나온 아들 농구선수 어머님 어디 계세요? 어디 가셨지? 저 앞에 계신데 배제 출신인데 아들이 미국 가 있고 여기서 지금 한참 아들 생각하실 거예요. 신내시라고 박수 한번 주세요. 배제 다닐 때 농구선수였어요. 이번에는 다이섭이라는 노래를 하겠습니다. 아
가지고 싶고 그랬어요. 이제는 중창단 대대로 안에서 몇 분이 이제 중창단을 하실 때 봉사를 많이 다니세요. 병원이라든가 호스피스 같은 데 가서 노래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원곡까지도 봉사하시러 다니시는데 중창단이 나오셔서 노래 두 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란 노래와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두 곡의 노래를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중창단을 대표하는 김서호입니다. 우리 안홍명 장로님을 비롯해서 모두 일곱 사람들 여기 중창을 했는데 저희들이 중창단이 왜 필요하냐면 합창단이 갈 수 없는 그런 규모의 연주를 필요하는 저희입니다. 저희들이 지속한 곳이 어려운 병원에 있는 안병원이고 호스피스 기관 그리고 교회 이렇게 가면서 1년에 20번 정도를 연주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는 또 시청되어 있는 정동질 감기회에 노인대학에 가서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연주하고 그 시간에 우리 안홍명 장로님이 솔로도 크게 하고 왔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모두 이 중창들이 모여서 사역을 하는 것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많은 격려와 그리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 개의 노래를 불러드리는데 하나는 우리 딥이라고 하는 그 밝은 노래고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